부대심에 대한 영상 하나 보고 오늘 말씀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통해서 이분이 나의 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거의다가 예수가 주인이다 그러면 이건 은혜의 말씀을 받지 못해. 이게 은혜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누가 내 주인이다 그러면 기분이 좀 엄청거든. 손해보는 걸로 알고 있잖아. 이게. 우리 염려를 이분에게 맡기라고 그러는데 그걸 맡기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 얘기하면 눌려버립니다. 주인 얘기하면. 야, 이거 왜 이분이 와서 죽어야 되나?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졌구나. 하늘에서 보니까 이게 너무나 어둡고 이놈한테 다 조종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오셔서 죄의 권세, 마귀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줄 믿습니다. 살리려고 참 자유를 주시려고 목숨을 걸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거든요. 그건요. 맡기는 게 능력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주인이니까 주인이 무조건 패스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흑암의 권세 안에 있기 때문에 이놈이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놈이 뭐 그거 때문에 망하는 줄 알고 있고 돈 좀 없으면 끝나는 줄 알고 있고 이거 아니고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까? 어둠은 다 가져봐야 어둠이라니까요. 이게 참 만족을 줄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없어요. 빛은 예수만 빛인 거예요. 아멘.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걸 다 줬어요. 그걸 줘야지 우리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까? 이 땅에 내 가난에도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까? 여기서 재산 받은 줄 믿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된 줄 믿습니까? 성령이 함께 계신 줄 믿습니까? 성령이 여러분 인치신 거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주어진 게 얼마나 많은데 기껏 이런 거 하나 놓고 마귀가 주는 거 염려가 죽으려고 덤벼드냐고.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분을 만난다는 이 사실, 이분을 주로 믿는다는 사실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요인은 이것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 따라하십시오. 주인이. 주인이,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바뀌는 것이다.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을 바꾸려고 예수님이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뭘 주려고? 진짜 제사함과 평강과 기쁨을 주려고. 우리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뭘로 보게? 땅의 것을 보게 해요. 이 땅의 것이 무엇이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6절 뭐래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누가 주느냐? 마귀가 주는 거예요. 너가 이걸 먹으면 행복할 거야. 너가 돈을 가지면, 네가 명예를 가지면 행복할 거야. 근데 명예도요 영원하지 않거든요. 돈도요 영원하지 않아요. 죽음 앞에서는 돈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이것이 사실 진리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라 그래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근데 우리 안에 뭐요? 옛 사람이 이 본성이 있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끊임없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귀가 어디를 향하느냐? 세상을 보는 거예요. 특히 명절날 더 그러잖아요. 명절에 보면 가족들 다 친지들 모이면 누구는 잘 됐느니 다 땅의 것 얘기하면 다 부럽고. 여러분 가장 부러운 사람이 뭐냐? 예수를 소유한 인생이에요. 왠지 아세요? 네.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거든. 네. 이 땅의 명예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이 땅에서 좀 편안해질 수 있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이 진짜 영원한 게 아닌데 하나님은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뭘 주셨냐? 영원한 우리에게 생명을 준 거예요. 근데 우리 원숭이 영상 좀 이따 볼 텐데, 한 번 더 볼 텐데, 마귀는요 땅의 것을 딱 잡게요. 왜? 땅의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바로 와닿잖아. 바로 느낌과 감정 가운데 와닿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가 돈이 없으면 안 되고 때로 우리가 명예를 가질 수 있지만 이건 땅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와 복음을 위해 주신 잠깐의 시간이다. 허락한 선물인데 우리가 여기에 집착하고 살면 어떻게 된다? 마귀의 종로 타다가 땅의 것만 딱 보다가 지옥 백성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누구부터?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세상이다.
자, 17절. 이 세상에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게 모두가 어디에 잡혀있느냐? 땅의 것에 딱 잡혀있는 거예요. 왜? 딱 진짜 일단 실제적이잖아요. 보이는 것이 딱 땅의 것이잖아요. 명예, 와, 나 갖고 싶고, 돈 갖고 싶고, 세상을 가지면 다 얻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이건 땅의 것이야. 세상으로 돈 것이 아니야. 그것을 잡으면 뭘 보냐? 진짜 하늘의 것을 못 잡아요. 아멘. 여러분들 진짜 우리 원숭이 영상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원숭이를 잡는 방법을 어떻게 잡느냐? 원수 영상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잖아요. 마귀예요. 이 땅을 잡고 있는 자가 마귀거든요. 아멘. 이 땅의 권중권세 잡은 자가요, 정치, 경제, 문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꽉 잡아내요. 근데 거기에 딱 잡혀버려 중독이 돼버리면요, 뭘 못 보느냐? 진짜 세상을 못 봐. 예, 이 땅은 어둠이니까. 이 어둠의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딱 창조주가 우리 실제 우리의 주인이 이 땅의 표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보여준 거예요. 사실 가운데 믿지 못한 우리들에게. 근데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잡는지 우리 원숭이 잡는 법을 딱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원숭이를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원숭이를 잡는지. 원숭이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탐심이 그렇게 강해. 탐심이 못나. 근데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이게 전부인냐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우리들에게, 우리가 사실 예수 믿기 전에 뭐만 먹고 살았습니까? 땅이 전부인냐 살았잖아요. 땅이 전부인냐 열심히 살았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통해서 아니야,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근데 우리가 죽음 앞에서, 야, 또 우리 아는 분은, 우리 형님은요 갑자기 우리 승모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어머님 저 성경책 하나 사주시오. 왜? 친구가 갑자기 죽은 거야. 그 아픔에 나 교회 좀 다녀야 되겠다. 그때 우리 승모님 그랬다. 야, 아들아, 성경책은 저 교회 많단다. 마음에는 있는 거야. 근데 가요 안 가요? 못 가요. 왜? 어둠이, 세상이 바쁘거든. 여러분요,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뭘 봐야 되느냐?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축복입니다. 나는 우리 공동체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을 못 바라보게 하는 게 뭐냐? 세상에 악한 영이 우리의 세상과 문화와 철학 가운데 땅의 것만 딱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인 양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전부가 아니에요.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뭐냐? 다 영원하지 않아. 우리 원숭이 영상 한 번 더 보겠습니다. First, he laboriously drills a hole in a giant ant heap when he is sure a baboon is watching him because he knows baboons are incurably inquisitive. Next, he puts some wild melon seeds into the hole and works them in so that they drop into a hollow. Then he saunters off, knowing the baboon is burning with curiosity. The baboon doesn't trust that human being at all, so he plays it cool. But he's dying to know what gives in that confounded hole. Finally, Mr. Inquisitive can't take it any longer. He's got to know what's in there. He reaches in, grabs a fistful, and now his hand's too big to come out. If he had the sense to drop the seed, he could free his hand. Now he lets go when it's too late. Come on, kid. 한 번 더 봅시다. 이거 한 번 더, 한 번 더 봐야 돼. 이 영상을 정확히 봐야 돼. 왜?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 땅의 것이 전부인 양 집착해 나며 사는데 이걸 못 노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더 잠깐 봅시다. 이걸 딱 넣으면 하늘의 것이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세상에 집 왜 그러냐? 세상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딱 봐버리면 못 봐요. 진짜 유효를 못 봐. 그래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마귀가 딱 올가미를 잡아서 잡아가는 거예요. 여기는 마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이것이 눈에 띄어야 돼요. 정말 이 땅이 얼마나 허무하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을, 영원한 것을 못 보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First, he laboriously drills a hole in a giant ant heap when he is sure a baboon is watching him because he knows baboons are incurably inquisitive. Next, he puts some wild melon seeds into the hole and works them in so that they drop into a hollow. Then he saunters off, knowing the baboon is burning with curiosity. The baboon doesn't trust that human being at all, so he plays it cool. But he's dying to know what gives in that confounded hole.
Finally, Mr. Inquisitive can't take it any longer. He's got to know what's in there. He reaches in, grabs a fistful, and now his hand's too big to come out. If he had the sense to drop the seed, he could free his hand. Now he lets go when it's too late.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그럼 이것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뭐냐? 마귀가 주는 것을 먹고 살다가 어떻게 한다? 영원히 지옥 백성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들, 마귀의 종 노릇한 우리들에게, 자,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뭐요?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뭐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뭐 하려고? 마귀를 멸하시려고. 왜?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뭐요?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왜 죽으셨느냐? 우리에게 뭘 주냐고? 오늘 영상처럼 자유와 힘을 주려고. 진정한 힘을 주려고. 근데 우리가 뭐요? 왜 안 되느냐? 땅에 딱 매여 있는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잡힌 우리들에게 이 복음의 증인자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아니야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존재야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인지할 때 뭐가 보이느냐 따라하세요 하늘의 것 하늘의 것이 딱 보여야 돼요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데 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부활하심이 중요하냐 이 부활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딱 보게 하는 마스터 키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은요, 영의 부활을 한 게 아니에요. 육체로 딱 부활한 거예요. 근데 이 육체의 부활이 우리가 말하는 육신의 부활이 아니에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부활체로 우리에게 딱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될 진짜가 이거야. 정말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습니까? 벽도 통과해버리고. 그러니까 뭐냐, 예수님을 보니까 유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벽도 통과해버리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시간과 공간이 없는, 완벽한 자유가 있는,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뭘 주려고? 진정한 힘을 주려고. 진정한 자유를 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은 뭐냐?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자였으니까 그러면 종노릇한 마귀의 자녀였으니까 이 안이 마귀의 처소거든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게 이 땅의 것이잖아요. 육신의 정욕이거든. 그런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마귀를 이길 수 있느냐? 간단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게 딱 주인이 바뀌면 돼. 주인을 누구로 바꾸면 돼요? 예수님으로 딱 바뀌면 돼요. 그래서 복음은요. 구원받는 비결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만일 예수를 뭐로 고백해야 돼요? 주인으로 바뀌고 주인으로 믿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십자가의 부활 사건도 믿는다고 하는데 죄사함의 원리도 다 알아요. 근데 단순히 행하신 사건을 믿는 게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뭐냐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네. 그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믿어요 아멘이 아니라 거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산다는 것은 이제 뭐냐 영원한 것을 인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생명이 산다는 것은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이제 인지를 해요 아 내가 그동안 먹었던 것이 뭐냐 내가 허물가죄로 죽었던 자구나 내가 정말 마귀의 종로를 탔구나 이것이 생명을 통해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인지가 돼요 이게 산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제 인지해요 내가 어떤 신분인지가 정확히 인지되고 내가 어떤 자인지가 이 복음을 통해서 인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다는 것은 내 안에 이제 뭐가 사느냐 전에는 땅의 것만 보고 살았던 우리들이 뭘 볼 수 있냐 영원한 것을 딱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항정희 집사가 간증을 했습니다. 말씀 읽기 1월 20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이 세상이 어둠이라는 것을 모른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둠이라는 것을 모른다. 우리가 악령의 처소임을 모르고 산다. 우리가 마귀의 집임을 성경은 알려준다. 부활하심이 믿어질 때 우리의 눈과 귀가 벗겨져서 이 세상과 천국을 알아볼 수 있다. 아직도 착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 지옥에 간다는 걸 이해 못한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주인이라는 건 마귀가 쫓겨나고 예수가 주인이 된다는 것이다. 예수가 구세주라는 건 기분이 좋지만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 뭔가 뺏길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걸 싫어한다. 이 세상에 마귀가 주인이라고 알 때 예수가 주인이라는 사실이 안심이 된다.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예전에 몰랐는데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마귀의 자녀가 돼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 되면 하나님을 믿고서 천국에 가는 거고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천국에 간다고 하잖아요. 의인이 되는 건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을 때 우리가 의인이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예수가 주인이라는 사실이 엄청 축복이 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저는 예수님이 주인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 알지만 저희 엄마는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만 또 예수님 얘기를 하면 항상 눈물을 흘리시지만 모르시는 게 계시더라고요. 추신, 엄마와 통화를 했다. 엄마는 예수님이 어머니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심을 너무 기뻐하시고 구세주이심을 기뻐하시지만 예수님이 엄마의 주인이란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수를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사실과 착한 사람들이 지옥 간다는 사실을 우리 엄마는 부정하신다. 사람은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거부해요. 가만히 보면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 뭐 때문에 자신이 뭔가를 빼앗기고 이제는 뭐냐, 내가 주인 앞에 조종나간다 생각하고 또 속박한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건 좋은데 주인 되긴 싫어한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 왜? 우리의 개념 가운데 주인과 종에 대한 개념이 있거든요. 주인, 종 그러면 억압돼 있고 속박돼 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요, 이것은 인본주의 관점이에요. 세상의 관점이에요. 왜냐? 땅의 것을 보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되느냐? 이것을 정확해야 돼. 내 안에 뭐다? 마귀가 나를 악령의 초소라는 것을 정확히 알면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정말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아멘. 왜 안 되느냐? 우리의 이 인본주의 신앙에 쩌들려 있는 사람은 땅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은 노예예요. 나를 구원한 것은 감사한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내가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방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면 내 마음에 누가 주인이에요? 마귀가 주인이에요. 이게 마음이 악령의 처소, 우리의 마음이요, 예수 믿기 전에 악령의 처소라는 것을 알면 이 땅이 곤중곳에 잡은 자이며 우리가 악령의 처소라는 걸 정확히 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온전한 내 마음의 주인이 안 되면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뭐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딱 모셔야 돼.
예수님이 땅 내주할 때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싸워 내 안에서 이기는 거예요. 네, 마귀랑 싸울 가치도 없죠. 그분이 오시면 마귀는 떠나게 되세요. 마귀랑 예수님이랑 싸울 군번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딱 들어오면 벌써 마귀가요 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그 공간복음을 딱 읽다 보면요, 특이한 점이 예수님이 딱 나타나면요 마귀들이요 벌벌 떨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벌써 그들은 아는 거예요. 내 쫓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분을 모시면 쫓겨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예수님과 마귀를 경쟁 대결로 구도를 싸워요. 싸운다고 생각하는데 싸우잖아요. 당시 영적 싸움은 내가 육신의 싸움이 일어난 것 뿐이고 내주가 하시면 마귀는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왜 그러느냐? 예수님 안에 보화가 있다는 걸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 안에 보화가 있습니다. 네.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소유하면 그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뭐야?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뭐가? 그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내가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를 소유할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 한 게 십자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가 사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뭐예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부활하고 얘기하잖아요. 아멘. 이 두 가지가 정확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요한일서 5장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했다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게 마귀가 곤중원세 잡을 잡았구나. 그래서 세상은 어둠이야. 이 어둠 가운데 뭐야? 천국의 주인이 이 땅에 딱 오신 거예요. 근데 천국의 주인이 오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그 실제를 실제가 된 나의 주인으로 딱 모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앞으로 더 갈수록 세상은 악해지고 음란해진 시대거든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예요. 그물의 생명이 내 안에 딱 들어야 돼요. 영접하다는 것은 뭐냐? 내 안에 누가 산다는 거예요. 관념으로 그냥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런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사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산다는 증거가 뭐냐? 아, 세상이 악한 자에 처했다는 것을 정확히 인지해요. 여러분들 생명이 움직인다, 생명이 살아 움직인다라는 증거가 있어요. 자,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이거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내가 내 안에 생명이 있나? 어떻게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산다는 걸 인지하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생명이 있는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인지를 해요. 자, 5장 18절입니다. 18절, 20절, 21절. 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명이 살아 움직인다. 내 안에 진리가 있다. 진리가 뭐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게 진리잖아요. 진리는 뭐냐? 사실과 빛과 어둠, 세상의 어둠임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게 생명이 딱 들어오면 뭐야? 어둠과 빛이 딱 나눠져요. 무엇이 진리고 뭐가 사실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뭐냐? 생명이 있다라는 증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인지가 일어나, 인지, 지각으로. 그 전에 여러분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인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당연히 세상의 것이 전부인 양 살았는데 생명이 들어왔다는 증거가 뭐냐? 인지대. 자, 보겠습니다. 5장 1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어떻게 해요?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하니라. 하나님께 나신 자는 다시 거듭난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은 뭐냐? 내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고 주인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은요 뭐라 그래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딱 있어요. 근데 어떤 자에게 주인이 딱 바뀌느냐?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뭘로? 나의 주인으로. 회개하고 주인을 받아들일 때 뭐가 바뀌느냐? 이제는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해요. 왜? 내 안에 주인 누구니까? 보배이신 예수 창조주니까. 여러분 이게 엄청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 복음은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 아멘. 내 안에 뭐, 종로를 타면 내 가치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악랄한 죄,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 땅이 전부에 살았던 나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주인이 딱 아니네.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네. 이 땅이 악한 자 안에 치였네. 이 땅엔 마귀가 잡고 있네. 이 곤중권세가 잡고 있네. 진짜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이것을 딱 인지하는 거예요. 인지하려면 그분을 받아들여야 돼요. 주인으로. 아멘. 19절.
또 아는 것은 뭐라 그래요? 안다는 것은 우리 지정이 안에 지각으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성령의 영을 통해 알아가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우리는 누구에게 속하고? 하나님께 속하고. 이게 중요해요. 신분이 자각해진 아 내가 하나님의 속한 자구나.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미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이것이 정확히 인지돼요. 아멘. 또 뭐라 그래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구나. 아까 원숭이 영상 딱 봤잖아요.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사람은 마귀고 세상이 육신의 정욕. 이게 우리 안에 감각적인 게 쾌락적인 게 진짜 강하잖아요. 짐승은 본능적으로 움직이는데 우리는 악해요. 이게 죄의 끝이 없어요. 없어. 인간은 그런 자에게 정확히 분별되는 게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딱 나누잖아요. 어둠과 빛을 딱 모든 걸 나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딱 내 안에 들으면 나눠져. 악한 영과의 싸움이구나. 부부 싸움도요 사실은요 혈과육의 싸움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간질시키려는 마귀의 싸움이에요. 이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싸움이라고요.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면요 그냥 육적인 싸움이구나.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마귀가 우리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의 싸움. 이것을 인지해야 돼요. 이걸 인지하지 못하면 져요. 다 모든 싸움은 영과의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왜?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어떻게 해요? 가정을 깨뜨리고 관계를 깨뜨리고 모든 걸 깨뜨려버려요. 마귀는 모든 걸 깨뜨려버린다고. 마귀는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혈과육의 싸움이 아니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돼. 근데 이기는 방법이 돼요. 주님 엎드리면 돼요. 예수님이 주인 앞에 엎드리면 주인이 뭘 이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요. 지혜를 주고 명철을 딱 보죠. 그게 예수 안에 있는 보화예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고 근데 엎드리지 않고 내 방법대로 내 감정대로 살면요. 마귀가 제일 좋아해. 그때는 엎드려야 돼.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왜 내 부부와 부인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엎드려야 돼. 엎드릴게요. 예수 안에 뭐야? 지혜를 줘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님이 부어주신다고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마귀는 하나님과 가까이 못 가게 딱 가둬버려요. 그것을 뭐 혈과 감정으로 싸우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가정을 딱 깨뜨리고 삶을 딱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왜?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니까. 여러분 마귀의 특징은요 잘 되는 거 없어요. 다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켜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영적 싸움이거든요. 20절 또 아는 것은 안다는 것은 뭐냐면 인지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귀가 우리의 눈이 딱 영적인 세계를 열어야 돼. 아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뭘 주사 또 지경을 준 거예요. 진짜 영의 어둠이었던 우리들에게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제 뭐야 열려. 이 지각이 열려야 돼요. 그전에는 열리지 않아요. 왜? 땅의 것이었으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뭐요? 참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라는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심판주요. 창조주.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아멘. 이것을 이기는 것은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선에게 멀리하라. 세상의 것을 멀리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들어올 때 이것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는 것이 뭐냐 기도와 말씀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을 우리 지수 자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이 부활을 사건을 통해서 뭘 하냐? 인지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활이 확실하면 뭐야? 천국과 지옥이 확실하잖아요. 여러분들 꿈은요 나에게 주관적이지 객관적인 사실이 될 수 없어요. 이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객관적 사실이거든요. 그게 이병 지회장이 그렇게 고민하잖아요. 죽기 전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삶과 죽음에 대한 걸 고민하잖아요. 인간과 신에 대한 걸 고민해. 그 많은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졌던 이병철 회장도 죽음 앞에서는요 여러분들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어요. 죽음 앞에서 나와 누구 하세요? 하나님께 딱 한 게예요.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못해. 의사는 도와주더라고요. 주사 한 방을 딱 놓고 연장을 시켜드려. 하루 연장.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하루 연장 시켜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연장을 시켜주더라고. 이거 주사로 연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연장. 그러나 뭐요? 결국 죽어요. 인간은요 죽음 앞에 딱 쓰면요 남편 어떤 분은요 우리 부인이 기도를 많이 해서 저도 같이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딱 쓰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죽음이 두렵잖아요. 죽음 앞에 딱 쓰는 거예요. 그때는 자녀도 없고요 부인도 없고 남편도 없어요. 누구도 나를 보여줄 수 없어. 딱 하나님과 관계에서 딱 서야 돼. 근데 어떤 자고 구원 받느냐?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믿어요. 2000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의 사건을 증거를 딱 주심으로 내가 너의 주인임을 믿는 거예요. 내 마음에 딱 모실 때 우리 안에 진짜 뭐가 있느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간증 하나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것을 인지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렇게 안 들어와도요.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죽음 앞에서 죽음 앞에서요. 딱 이것이 인지돼. 복음을 그래서 드려야 돼요. 아멘. 이게 지금 안 들려도 들려야 돼. 이게 어느 순간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셔요.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지수. 나는 그동안 부활을 알았으니 예수님을 알려면 성경을 보고 이해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부활을 알고 있다는 것부터가 엄청난 착각이었고 머리로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땅의 것을 보고 자란 머리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나의 생각에 지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셨다. 영이 아닌 육으로 부활하심은 인간의 사고방식으로는 떠올릴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렇기에 부활은 머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해주시는 체험이다. 체험이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믿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을 때 목숨까지 바치며 굴복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방법은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뿐이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 있고 기쁜 고백인가.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 창세기 전부터 죽음과 부활을 계획하셨다. 목숨 걸고 선악과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가장 노하시는 스스로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은 마귀와 동일한 죄를 범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할 수 있게 되었다. 원래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다. 주로 시인함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속성을 얻었다. 이 땅의 관점으로 살아온 나는 주인, 순종이라는 말이 좋게 느껴지지 않았지만 원래 우리는 주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우리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곁으로 돌아가는 것은 정체성을 되찾고 평안을 얻는 길이다. 부활이 선명해야 주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추석인 부활을 놓치지 말고 언제나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6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을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고. 나는 동행에 있어서 이 땅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기 때문에 항상 실패했는데 동행이란 것은 다름 아닌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지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나를 잊고 계신 건 아닌가? 정말 존재하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항상 내 안에 계셨다. 내가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느낄 수 없었던 것이었다. 초점을 땅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로 옮겨야 한다. 내가 주인되어 땅에서 본 재료들로 뭐뭐 때문에 뭐뭐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말씀에 근거하여 뭐뭐인 뭐뭐이다로 고쳐져야 한다. 말씀이 인격을 지배해야 한다. 말씀만이 진리이다. 나는 매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시인하며 기도하지만 내 인격까지 주님의 것인가? 그렇지 않다. 믿음을 주는 것은 성령님이다. 완전히 굴복되어 말씀이 내 인격을 통치하게 되길 간절히 기도한다. 말씀이 내 인격을 통치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과 하나가 되는 게 아닐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7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아멘. 그 여러분들 이 부활이요 정확히 인지되면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새끼가 딱 보이고 마귀가 우리를 죽을 멸망시키구나 이야 이런 자에게 예수가 주인 된다는 것은 기쁜 소식이에요 슬픈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인지가 안 되니까 인본주의 관점이 되니까 예수님이 주인 된다는 게 너무너무 속박된다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인 것은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거예요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유케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진짜 영원한 힘을 주고 싶은 거예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공격하는 게 마귀가 혼미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을 통해 사람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뭐야 하나님과 주인님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것을 이기는 비결은 뭐냐 공동체와 함께 말씀과 기도 복음을 통해서 함께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정말 이 복음 붙들고 영원한 천국 소망 붙들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고백하잖아 예수를 주로 신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기쁜 고백인가 참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를 창세의 전부터 죽음과 부활을 계획하시고 목숨 걸고 선악과를 만드시고 여러분들 선악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준 거예요? 선택권을 딱 준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선택권을 딱 우리가 아담이 이 선택 안에서 마귀를 이걸 따먹으면 뭐예요? 뭐까지도 자신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 다시 우리의 주인 되기를 작정한 거예요 미리 다 작정한 거예요 이 생명과 선악과란 말이에요 스스로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은 마귀와 동일한 죄를 범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신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중요해요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회복해 이게 부흥이란 뭐예요 리바이벌인데 다시 원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부흥은 원래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접하다는 뜻이 뭐냐면 여러 가지 의미지 람바노라는 뜻인데 취하다는 뜻이 있어요 원래의 것을 정식적으로 내가 취하는 거예요 다시 그분의 자리로 원래의 자리로 회복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신분이었잖아요 아멘 근데 마귀가 하나님과 단절이 되니까 마귀가 우리를 이간질한 것뿐이 원래 우리는 주님의 것이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주로 회복되고 주로 신함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속성을 얻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회복된 거예요 어떤 자 믿는 자가 믿는 자가 그래서 믿는 만큼 세상을 다스려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다스린 자입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 복음의 메시지로 저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이 선명해야 주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초석인 부활을 놓치지 말고 언제나 성령 충만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통치요 성령의 통치를 뭐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동행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지각이 옛날에 땅의 것이 아닌 말씀으로 살아 하나님의 주신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3장 6절 7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여 함께 뭐가 돼요? 상속자가 되고 함께 뭐가 돼요?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하늘의 모든 상속권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늘의 신분 하늘의 자녀란 말이에요 이것이 성령을 통해 인지돼요 이 땅을 살지만 우리가 영원한 하늘의 신분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 복된 공동체 되고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만방에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